홍일관, 불타는 청춘의 신매력 부자. 불타는 청춘 홍일권이 다양한 매력을 뽐냈다. 28일 방송된 SBS 불타는 청춘에서는 공주에서 2일차를 맞은 청춘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공주에서 맞은 아침, 강경화는 잠결에 이연수의 얼굴을 발로 만졌다. 그는 부드러운 것을 발로 만지는 잠버릇이 있다며 언니, 감히 그 예쁜 얼굴에 제 발을 들이대서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에 폭소를 자아냈다. 그 시각, 새 친구 홍일권은 지방에 내려오면 자연스레 눈이 떠져서 좋다면서 홍콩 영화 속 배우처럼 아침 산책을 하며 마을의 정취를 즐겼다. 한편 청춘들은 전날 생일이었던 김도균과 같은 달 생일인 김원선을 위해 아침부터 생일상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강경환이 잡채 재료를 손질하고 홍일권이 함께 일을 도왔다. 옆에서 미역국을 끓이던 강문영은 홍일권에게 어머니한테도 요리를 해드리냐? 너무 예쁜 자식이다라고 칭찬하며 요리 실력에 감탄했다. 이에 홍일권은 여행하면서 요리를 익혔다며 하와이에 몇 년 가서 접시를 닦았다. 그때 주방 일을 좀 배웠다고 과거를 고백했다. 그는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혼자 된 어머니를 위해 가끔 요리를 해드린다고 밝혀 감동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강경호는 김도균에게 방송 보면서 머리를 해주고 싶었는다며 김도균의 머리 손질을 제안했고 김도균이 흔쾌히 응했다. 강경화는 머릿결이 굉장히 부드럽다. 건강한 머리카락이다라며 정성스럽게 머리를 만졌다. 김도균의 달라진 헤어스타일을 본 청춘들은 아무리 봐도 올드보이 오대수 같다. 강경환이 좋아한다는 거 다 뻥인 것 같다. 안티 같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홍일권은 준비해온 닭갈비를 했고 김원선이 곁에서 도와주었다. 이어 김원선이 음식이 완성돼가자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김원선은 30년 만에 치는 것 같다면서 그대 안에 블루를 부르며 피아노를 쳤다. 이에 홍일권이 듀엣을 제안한 가운데 홍일권의 반주에 맞춰 김원선이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열창하며 환상의 호흡을 선보였다. 이를 본 최성국이 손가락 안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냐면서 김원선에게 김광기보다 더 케미가 좋다고 말해 웃음을 더했다. 하지만 홍일권이 듀엣 연주에 심취한 사이 닭갈비가 늘어붙었고 이연수가 이번에는 닭갈비가 붙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강문영은 놀라서 뛰어간 홍일권의 모습을 보고 허당기가 있다. 구멍이 있어 매력적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청춘들은 김원선, 김도균의 생일 파티를 시작했고 김광규는 김도균에게 각종 햄을 넣은 바구니를, 김원선에게는 화분을 선물했고 김원선은 구번승에게 꽃다발을 받고 감동했다. 특히 이연수와 홍일권은 일용엄니와 최양락 성대모사로 청춘들을 호복절도케 하며 출구 없는 매력을 선사했다.